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하시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거고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죠.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 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그거 이유를 말씀하셨죠. 원래 검찰은 그거를 이슈로 구속을 시키자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죠.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의 진행력이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오거돈 전 시장, 뭐 김경수 전 지사 구속은 면했지만 나중에 다 재판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언급까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사저널 일부 보도니까. 다만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니까 전공법으로 승부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저는 매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장 기각이 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영장 재청구가 있어야 한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중앙지법에 지금 3명의 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차 영장을 지금 문제된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2차 영장을 두 달 동안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2차 영장을 쳤을 때는 바로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두 달 동안 당연히 보강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두 달에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윤재남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면 영장이 나왔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불구속으로 재판기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과 바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비건한 예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검찰의 폭주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검찰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윤재남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다음에 첫 기일에 자백 다 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인정을 했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체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영장이 나왔을 때는 예. 자백을 통해 가지고 선처를 받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적 그런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오늘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내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을 재청구할 거냐 다시 청구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어요.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들의 생각들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때 또 정기국회에 또 영장을 청구하면 뭐 체포동의안 부결이니 강연이니 너무 혼란스러우니 정기국회 끝난 이후 국회가 문을 닫은 이후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 바로 가서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호언장담하던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받고 나서 망신을 당하니까 일종의 명예회복을 하려고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보강수사를 또 한다고 하고 뭐 벌써 시작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강수사를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동안 했던 압수수색 또는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했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장기화된 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털었고 한 사람을 털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했고 언론에다 대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구속사유 충분하다라고 장담했으면
검찰이 정말 그렇게 준비를 잘했고 검찰이 말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이 왜 기각을 시켰겠습니까? 저는 검찰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부터 하고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벌써 또 정기국회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결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전공법으로 하실 거면 예. 지금 하셔라.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또 한동훈 장관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걸 또 뭐 미뤄서 하겠다, 보강수사 하고 하겠다 이러는 거 저는 검찰에 다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망신 혹은 뭐 검찰이 기각당해서 망신당한 거 아니냐, 완패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저희가 기각사유를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단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백현동 의혹, 피의자가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이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 뭐 물론 뭐 단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실점이 있다고 하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물론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가 본인 글인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논리적 무슨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기서 뉴스타파에서 몇 번 한 적이 있긴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정도가 됐으면 다시 청구하면 100% 가깝게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장 기각을 민주당은 마치 이제 무죄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시험 문제라면 저는 한 7, 80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증교사 혐의는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죠. 자, 백현동은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두 개 사건에서 하나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고 물론 뭐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돌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 입장 자체가 이거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 영장 재청구한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청구에서도 만약 기각된다면 이제 그때는 기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재청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왜냐 지금 보면 내부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충돌되는 게 많잖아요. 증거인멸 위증교사 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그는 지금 되어가는 국면들 보면 전혀 반대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언했지 않습니까? 비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조사받겠다.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확보된 것부터 먼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수사를 해서 뭐 법원에 지적했듯이 그런 어떤 다툼의 여지를 좀 더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저는 검찰의 상식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뒤에 그 특정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보도 내용은 좀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해서 실제로 검찰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창훈 판사도 확실히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유증교사 혐의는 빨리 재판에 넘겨서 그것부터 좀 뭔가 죄를 좀 다퉈보겠다. 분리기소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겁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위증교사만 분리기소를 할지 아니면 뭐 합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강수사 후에 함께 재판에 넘길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서 이것만 기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는 있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명과 증명은 엄밀히 정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라는 것은 약한 의미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영장 단계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소명이 됐을 때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무죄를 지금 확정짓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 넘어가서 그때는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은 소명보다 더 강한 단계인 그렇죠. 것이고 재판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증명의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것을 기소했을 때 과연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증명이 됐다라고 볼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을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뭐 지금 자막에도 보이고 제 옆에도 보이는 것처럼 특히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범죄로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작년 1심 수치로 봤을 때도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건 검찰로서도 분명히 자신 있지 않냐라는 생각, 뭐 수치도 좀 일부 보도를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두 달 뒤쯤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보도 내용까지 저희가 인용해서 첫 번째 주제 짚어봤습니다.